환자니까 빨리 치료해야죠. 내 환자들 예약 변경이야. 강혜주 씨, 미안하지만 이 환자 진료부터 해야겠는데요. 생명이 위급한 환자도 아니고 나도 한 시간도 지나친 것 같은데. 그래도 환자가 위험한데 끝까지 설득해야지. 형, 우리 의사야. 마트에서 시술 골라 파는 장사꾼 아니라고. 언니적 역할을 하지. 그리고 나 당신이랑은 연애를 해봐야 놀랄세 놀랄 하지. 어쨌든 황재민은 안 돼. 그래, 주호재입니다. 저는 회장님 부인이고요. 복잡하네요. 나 그때 세연이 엄마 맞는 경험이 있고요. 복잡한 남자 역시 차회장 김병기입니다. 모르시겠어요? 머리 뛰어넘으면 모자까지 놓고 웃어보니까 그래도 모른다는 건 어디가 있냐? 편의점 옆에 포스터 가서 이제 아시겠죠? 가수입니까? 아니,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세계 최고의 영화제에서 그 여우주연 상까지 재미없나? 축하해야 돼. 그럼 큰 성 받으러 해외까지 가면서 말도 안 하고 가는 거 어딨어? 몇 달간 좋은 마음이었던 것도 너 혼자만 그랬던 거지. 난 바로 정면씨 알게 돼서 어떻게 잘라야 되나.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데.